오토바이, 킥토바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전거와 오토바이, 킥보드와 오토바이를 합친 말인데요.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 어플 서비스에서 라이더가 자전거나 킥보드를 등록해놓고 실제로는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꼼수를 말합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요. 자전거나 킥보드 라이더에게 가까운 주문이 우선 배차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일부 라이더들이 이 점을 이용해서 빨리 배달할 수 있는 가까운 주문을 더 많이 받기 위해 편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배민 라이더스의 경우 이런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배송정책 위반 제보센터를 8월 말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단 3주 만에 등록 운송수단 위반으로 계약 해지된 라이더가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직하게 배달하는 라이더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이 아니라 사고가 나면 보험 적용도 받지 못해요. 한두 건 더 배달하겠다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꼼수 행위 사라져야겠죠. 중국 베이징에서 사람들의 무단 횡단을 막기 위해 스마트 신호등을 설치했다고 해요.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건데요. 붉은색 신호에 길을 건너는 보행자의 얼굴을 신호등 옆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공개해 창피함을 느끼게 하는 거죠. 보행자들에게 녹색 신호가 곧 꺼질 거라는 경고 방송을 보내기도 하고요. 작은 조명으로 길을 건너야 하는지 멈춰야 하는지도 알려준다고 합니다. 안면인식 신호등은 베이징에 처음 설치된 건 아니고요. 2017년부터 중국의 진안, 난징 등 다른 지역에서 사용해왔다고 해요. 진안시 관계자는 도입 한 달 만에 무단 횡단자가 10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말했는데요. 눈에 띄는 성과에도 스마트 신호등에 대한 중국 누리꾼들의 찬반 논쟁이 있었습니다. 효과가 좋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일부에선 얼굴을 노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우려도 있었죠. 한국에는 아직 스마트 신호등이 없는데요. 이런 장치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알아서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이번 주말 날씨만큼 기분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일사F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